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마트 경제 솔루션에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강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목요일에 존재하는 3월달 FOMC 의사로 공개권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 기조를 확고히 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또한 현재 자리에서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이비전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현재 5개의 종속회사와 그리고 4개의 관계회사가 존재하는 그래도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및 그리고 스마트 부품의 공정에 대한 자동화 검사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량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 이외에도 차량 자율주행에도 탑재가 되면서 현재 3년간 굉장히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하이비전 시스템 또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 나타나면서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 5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모아가기 딱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에 성장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한 6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에 중점을 두고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모아가시면 좋고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가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는 자리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대를 유지해주면서 일주일이나 길게는 2주일 정도만 유지해줄 경우에는 탄력성을 확대하고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드리자면 22,000원 부근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뭐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17,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